안녕하십니까. 비익적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제 표현의 마지막인데 동작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개념부터 먼저 보자면요. 바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시간을 바라시라고 하죠.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라시를 기점으로 그 동작이 끝났느냐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동작상의 종류의 첫 번째로 완료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완료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동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겠죠. 그런데 발화시 기점에서 동작이 뭐된 표현이다? 완료가 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은 앞으로 이어질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실현되는지 볼까요? 먼저 보조용언 아, 어, 있다나 연결어미 고서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송이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다. 앉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서 있다가 앉아있는 행위가 있을 텐데 이 앉아있는 행위가 발화 시점에서 끝난 거예요. 앉아있다. 그렇지? 어떻게 표현을 했죠? 바로 보조용언 아, 있다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그는 볼일을 마치고서 자 고서라고 하는 연결어미 붙였죠? 마치고서 회사로 출근했다라고 하는 건 이 볼일이 지금 발화 시점에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끝나버렸어요. 완료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작상 중에서 완료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과거부터 그 행동을 했는데 발화 시점에서 완료가 된 거야.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났는데 그 표현을 하는 방법이 아, 어, 있다나 고서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완료된 표현이 있으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진행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조용언 뭐뭐고 있다나 아어 가다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먹고 있다, 먹고 있다는 지금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료된 거 아닙니다. 계속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먹어가다라고 하는 것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자, 먹으면서 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역시 계속 동작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볼게요. 빨래가 거의 말라간다.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뭘 가지고 표현했냐면 보조용언 아오 있다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 말라간다. 어때? 말라간다. 아직도 안 말랐죠. 계속 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미소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미소를 짓고 있고 미소 짓는 행위가 끝나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들으면서 자, 지금 계속 그 행위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시간 표현에는 동작상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느냐 아니면 아직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완료상과 진행상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보조용언이나 연결어미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완료상과 진행상을 각각 설명하고 있는지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꼭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뭐 배워볼까요? 맞아요.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먼저 배워볼 텐데 그 다음 시간엔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을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음 강좌로 넘어갑시다.